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은요, 예, 전 거래일 대비해서 거의 움직임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거의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발표한 많은 기업들 급등락 나오고 있는 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서 반도체 업체들의 기대감이 좀 보여집니다. 간밤에 글로벌 시장 안에서 퀄컴과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기 때문인지 오늘 반도체 시장의 힘이 좋은데요. 이 안에서 HBM의 경쟁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그 부분 함께 체크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퀄컴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 장이 마감된 이후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련된 기업들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장전에 네이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했습니다. 먼저 실적 발표한 기업 네이버부터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이번 주 파이널 샷에 출연을 했던 정말 많은 분들은요, 지금까지 많이 움직이지 않았던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월은 약세장이기도 하고요. 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네이버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잘 찾아봤더니 이 외국인과 기관이 2시를 기점으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네이버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8%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요, 일단은 1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분기 기준으로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9%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 분야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대표인 최수현 대표는 서치 플랫폼 및 커머스 쪽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부가 성장했기 때문에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성장 흐름을 보여줬고요. 컨텐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성장 흐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핀테크, 클라우드 모두 다 이 네 분야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커머스 쪽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실까요? 네,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도착 보장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외형 성장이 가능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착 보장 서비스로 신규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손자 회사인 국내 한정판 거래 플랫폼인 크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성장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성장이 강하게 나온 쪽은 커머스 광고 쪽입니다. 그리고 중개 및 판매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 거래액을 봤을 때 12조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년 1분기에는 전체 거래 대금이 11조 원대였는데 1년 만에 이렇게 1조 원 이상 성장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뿐만이 아니라 웹툰 쪽, 콘텐츠 쪽은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컨텐츠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성장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웹툰 통합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9%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일본 지역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엔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웹툰 같은 경우에는 매출만 잘 나왔지 영업이익단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월 거래액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1억 돌파한 작품들이 잇따라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비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웹툰 거래 자체가 4,580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서 3,946억 원이 웹툰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컨텐츠 안에서 웹툰의 이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이버의 최수현 대표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사업조직 으로 기회에 집중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AI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 앞으로의 투자를 늘려가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일본 쪽에서 라인 쪽에서 약간의 좀 부침이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콘텐츠, 핀테크 모두 다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가에서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30만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네이버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반도체 업종
과정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반도체 대장주를 중심으로 상승의 힘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SK하이닉스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도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유럽 출장에서 돌아오면서 그 성과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봄이 왔네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삼성전자의 상승세도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 반도체 업황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말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게 합니다. 확실히 이번 실적에서도 DS 부분, 반도체 부분의 상승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애플도 실적을 공개를 했죠. 이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계획을 밝혔는데요. 자사주 매입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역대 최대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최근에 애플이 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대한 투자자들에 대한 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강력한 의지가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실적 발표에서 좀 집중하셔야 될 부분,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인공지능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계획을 발표하겠다 그 부분도 아니고 어떤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아니지만 다음 달 이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 관련한 언급을 하겠다라는 말을 밝히면서 이제 애플이 인공지능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애플은 지금 인공지능 시장 안에서는 다소 후발주자로 좀 뒤늦은 감이 있었는데 애플도 이렇게 인공지능 시장에 참정하는 애플 인공지능 시장에 정말 유망하구나, 점점 더 확장하구나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시장이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 HBM 시장이겠죠. 이 HBM 정말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 HBM은 DRAM을 수칙으로 적층을 해서 용량과 대역폭을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장에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된다. 처리한 속도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HBM이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이 HBM 시장 안에서 우리나라 빅2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사실 SK하이닉스가 지금 대장주로서 좀 더 강력한 힘을 보이고 있는데 이 SK하이닉스는 내년 생산분까지 지금 이미 완판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입지를 좀 공고히 다지려는 의지를 좀 밝히기도 했고요. 이 삼성전자가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 HBM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다졌습니다. 1라운드에는 좀 주춤했지만 2라운드에는 승리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특히나 이 업계 최초로 만들어낸 HBM3E 12단 개발 성공을 하면서 양산에도 어떤 계획을 밝힐 것이다 라는 내용을 좀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나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흐름이 이 빅2 기업들의 HBM 시장을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이제 또 어떤 시장이 더 선점하게 될지 그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번 주 들어서는 사실 시세가 그리 좋지는 않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쪽 그리고 반도체는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